그렇죠. 그렇지만 자세히 보세요. 뭐가 먼저 있냐면요. 음자리표가 있고요. 그 다음 숫자가 나와요. 그리고 노트들이 막 있고 딱 있어요. 이 음자리표는요. 피아노 어디에서 치는가를 이야기해주고요. 그 다음 이 옆에 숫자는 박자를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노트들은 물론 어디에서 치는지, C, D, E, F인지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이렇게 칸이 있잖아요. 이거는 칸막이를 해서 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박자표를 먼저 볼게요. 박자표는요, 악보 맨 처음에 나오는 숫자예요. 두 가지의 숫자가 쓰여져 있죠? 위의 숫자와 아래 숫자가 있어요. 자, 먼저 아래 숫자는요, 음표 중에 누가 기준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쿼르 노시 기준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헤프 노시 기준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온음표가 기준일 수도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위의 숫자는 이 음표들이 몇 개가 한 방에 들어가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나도 얘기하면서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근데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자, 아래 4는요, 쿼르 노시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쿼르 노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까만색, 까만 데에 기둥이 있는 거. 그게 쿼르 노시 기준이고요. 위에 4는 그 쿼르 노시 4개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방 안에 4명까지 갈수 있어요. 한 방에 4명 들어갈 수 있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 보면, 요거 먼저 한번 보세요. 박자표가 4, 4네요, 그죠? 그럼 아래에 4는 코르노시 기준인 거고요. 그 다음 위에 4는 코르노시 4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 둘, 셋, 넷. 4박자요. 자, 그럼 첫 번째 거 한번 보세요.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하나죠? 호놋. 오, 이 말은요, 호놋은 뚱뚱해요. 호놋은 혼자서 4박자니까, 코르노 4개하고 똑같으니까, 혼자서 다 잡아먹는 거예요. 방 하나에 딱 들어가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 왜냐면 호놋은 4개니까, 코르노 4개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코르노 혼자서 방을 딱 차지하는 거고요. 그 다음 방을 보세요. 헤프놋은 코르노보다는 조금 날씬해요. 그러니까 헤프놋 하나는 두 개, 또 다른 헤프놋 하나는 두 개. 투투. 그래서 4가 되죠. 그래서 헤프놋 두 개가 또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은 코르노스 날씬해요. 코르노스는 한 박자잖아요. 그러니까 코르노시 4개까지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4개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위의 숫자는 3이에요. 그런데 밑에 숫자는 뭐죠? 4, 4네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죠? 아래 숫자 4는요, 코르노시 기준이고요. 그다음 위에 숫자 4는 코르노시 3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대요. 3박자만 한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코르노시 3개면요, 끝! 그 방은 이미 다 찼어요. 못 들어가요. 그 다음은 두 번째 마디를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마디를 보세요. 두 번째 마디는 몇 박자죠? 나디르 헤프노. 나디르 헤프노는 몇 박자예요? 세 박자요. 그러니까 얘 하나가 딱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못 들어가요. 왜? 세 박자까지만 들어가니까 한방 안에. 오, 그래서 다른 건 넣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half note 두 박자 하고요. 그다음 quarter note 한 박자니까 다 하면 세 박자잖아요. 그러니까 세 박자가 딱 되니까 그 다음은 그 방은 또 찼어요. 그럼 여기 이 방에는 whole note 네 박자짜리 음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돼요. 왜요? 너무 뚱뚱해서 못 들어가요. 아셨죠? 이게 바로 박자표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2, 4, 2, 4. 그럼 아래 4는 쿼르 노시 기준이니까 똑같고요. 위에 거는 쿼르 노 2개밖에 못 들어간대요. 이 방은 더
작은 방이네요. 그러면은 코르넛이 하나, 둘 이러면 끝이고요. 그 다음에 헤프넛이 하나 들어가 버리면 이 방도 다 차요. 그래서 이 방에는 나들이 헤프넛이 들어갈 수 있어요? No, 안 돼요. 너무 많아서 두 박자밖에 안 되는데 세 박자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홀노스. 홀노트도 안 돼요. 홀노트도 너무 뚱뚱해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2, 4, 2, 4, 4분의 2 박자는요. 홀노트도 못 들어가고 나디드 해프노트 세 박자짜리도 못 들어가요. 우리는 이걸 타임 시그니처, 박자표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박자표는요. 한 박에 안에 몇 박자가 있는지 설명을